경부 동해안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한 가운데 물놀이 사고로 인한 구조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포항 해양경비안전선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구조 인원이 23명으로 지난 3년간 평균 104명에 비해 78%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올해는 지자체 중심의 해수욕장법 시행으로 해경 인력 감소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한 해상구조 활동을 강화해 물놀이 사고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.